농심 신라멘베 본성 9국, 우리나라의 신민준 9단과 일본 이야마 유타 9단의 바둑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농심 신라멘베에서 가장 많은 연승을 했던 게 3연승입니다. 요번에 이야마 유타 9단까지 아마 세 번째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마 유타 9단이 오늘 네 번째, 4연승, 4연승에 도전합니다. 일본에서는 4연승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결과는 다 아시죠? 이제 신민준 9단이 아쉽게 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졌는지, 사실 저도 좀 너무 아쉬워서 그냥 에이씨 진바둑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진바둑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또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또아 이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좀 열심히 봤습니다. 바둑 내용을. 신민정 9단이 전체적으로 잘 뒀어요. 초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진 게잘 인공지능 바둑에서 좀 보기 드문 자, 수읽기로 해야 되는 포석이거든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뭐, 나 좋았다는 게 아니라, 괜찮았다는 거예요. 아주 좋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백이 빗나가기 시작한 게, 요 장면에서, 요건 괜찮았습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반대로 두는 게 좋은 수예요.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백이 여기를 둬서, 이 흙을 끊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끊기는 건 별로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두는 게 좋은 수거든요. 그럼 여기를 밀고 나가고 여기 붙이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와서 요 주점 잡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면 여기 이었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쪽은 백집, 흑은 이 오른쪽과 세력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딱 처음에 출발했을 때 백이 0.2집 좋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백이 뭐 나쁘지는 않은 거죠. 약간이라도 좋다면 좋은 건데, 이거를 그한칸 차이인데 요 자리 대신에 이쪽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흙이 두면서 흙이 조금 좋아졌어요. 일단 신민중 9단은 맞끊고 싸우겠다 한 건데, 여기서 이 단수친 수가 또 약간 쉽습니다. 흙도 여기를 이렇게 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쉬워도 벽은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흙이 이제 이렇게 하변을 크게 키우면 여기 흙세력이 좋아갖고, 흙이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은 이 정도로는 사람 바둑에서 뭐 우세니 불리하니 이런 얘기하긴 좀 이르고 그냥 흐름이 좋다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신민준이 실수한 것처럼 이야마유타도 여기서 단수 친게 약간 실수라서 비슷해요. 지금 비슷한데 요수는 중앙 쪽으로 뻗어서 이 석점 쪽을 좀더아더 강하게 압박하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고 젖힌 수는 이두점 살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요 돌이 있어야 장문을 씌울 때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온다든가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젖힌 건데 끊었을 때 여기 끊었을 때가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이때 이쪽으로 뻗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칸 뛰는 건데 여길 두고 받을 때 여길 지킵니다. 그러면 여기 두면 요거 하나 하고 연결이고 이렇게 해서 흙이 백두점을 잡아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면 이쪽이 백세력이 오히려 흑세력보다 더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됐던 것처럼 흑이 중앙에 제공권을 장악하는 바둑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를 차단하면 여기 젖혀서 이렇게 두면 살게 되면서 이거는 뭐 그냥 두는 거예요. 흑이 약간 좋다고 해봐야 한뭐한집 정도입니다. 사람 바둑은 다 5대5라고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단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점을 살렸죠. 이쪽을 갔다가 커졌으니까 여기라도 잡겠다고 이제 선수를 하고 씌웠어요. 그럼 이제 요도를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잡은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흙이 편안하게 두겠다 싶으면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두집반 정도 좋아요. 여기 크니까. 물론 이게 다 집은 아닙니다. 나중에 백이 이런 데 들어가면 일부 살수 있는 공간이에요. 너무 넓어서. 그래도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흙이 약간 좋은 거고요. 백은 이렇게 두면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귀부터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를 확실하게 지켜두고 이걸 확실하게 잡아놓고 둘 수도 있고 이런 작전을 선택하겠죠. 근데 실전에 어떻게 뒀냐? 이야마유타는 원래 기풍이 좀 강수입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강수로 두는 기풍인데 여기 건너붙인 수가 이야마유타 그다음에 기풍을 반영한 수인데 실제로 좋은 수입니다. 여기 건너붙여서 이렇게 끊게 이렇게 그냥 끊는 거는 여기를 붙였을 때 응수가 좀 힘들어요. 여기라고 뭐 이런 데 나온다든가 그러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너무 딱 걸리니까.
그러니까 요런 데를 갖다가 수를 보고선 건너붙인 거라서 날짜 건너붙였는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받고 여기 나가고 역시 못 끊고 이렇게 치받았는데, 여기서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제 좋은 수를 뒀다고는 했지만, 이 건너붙인 수가 진짜 좋은 수로 이어지려면 다음에 인공지능이 알려준 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못 뒀죠. 뭐냐? 여기를 건너붙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이쪽에 단점을 노리고 있는 거고, 또 건너가는 것도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못 건너가게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둬요. 그럼 이렇게 차단해야죠, 일단은. 그럼 요거를 찝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받아야죠. 그리고서 여기를 꼬부리면 여기도 받아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나올 수 있는 빈틈을 다 완전히 다 그냥 꽉꽉 동여매 놓고, 그리고 지키면 이거는 사실상 거의 집이에요. 물론 상변의 백집도 이것도 거의 집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흑돌들이 다 거의 이제 죽었잖아요. 실전하고는 좀 다르게 거의 죽었기 때문에 집이지만 이 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는 흑이 거의 한네집 가까이 우세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집이에요. 이렇게 큰 집이 있다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도 여기 집이 있고 또 여기 집이 있고 또 선수 잡아서 이런 데 붙이면은 흑집을 깰수 있기 때문에 네 집으로 승부가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승률은 75% 정도 돼요, 흑이요. 이런 건데 야마유타 구단 이거 못 봤죠. 이건 인공지능이 보여준 아주 멋진 수순. 약간의 활용을 해서 이 빈틈을 다 막아버리고 여기까지 두는 게 인공지능의 수순이고, 다람은 그렇게 못 두고 이렇게 하나 찔러놓고 여기를 지켰어요. 오른쪽 우상기를 지켰는데, 이때 여기를 둬서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푹 들어가는 게더 좋습니다. 이왕 들어가는 거. 푹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5대5예요. 실전은 아직은 6대4 정도로 흑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또 좋은 맥점이라갖고 굴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요 자리가 선수가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흑도, 아, 선수에서 기분 좋아 그러지만, 사실 기분 좋은 건 흑만 좋은 게 아닙니다. 백도 두 점을 단수를 쳐서 확실하게 이쪽을 다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흑이 좋아도 조금 좋아요. 반집에서 한집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주 긴 바둑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아직까지는 흑이 좀 괜찮다. 이런 건데, 여기를 붙이고 젖혔을 때, 요 장면입니다. 백이 이쪽으로 젖히면, 흑이 좋다고는 해도 거의 5대5에 가깝게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깰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이쪽 뚫리면 안 되니까. 이게 뚫린다는 얘기는 석점이 끊긴다는 얘기니까. 그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올라와도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나와 싸우겠죠. 그래도 이거는 거의 5대5의 바둑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백 흑이 이쪽으로 받아서 그래요. 원래 좌변을 지키는 게더 좋았거든요. 이쪽이 아무리 커도 이쪽을 튼튼하게 했어야 됩니다. 실전은 근데 요걸 선수한 다음에 백이 위로 젖혔어요. 요거는 실전보단 조금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백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 다시 흑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단수를 치고 요까지 선수한 다음에 여기를 뒀는데, 뭐 여기 선수, 여기 공배가 다 찼으니까 뭔가 좀 활용할 게 있지 않겠느냐 하고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입구자로 못 넘어가게 한 거죠.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다시 이런 수들이 좀 별로예요. 수를 내자고 왔는데 다 보태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꽉 막으면 수가 별게 없어요. 그냥 흑은 이거 단수 치는 정도 하고 여길 결국 돌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급한 곳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두면은 오히려 이거는 흑이 여기 상변에 삽질을 했기 때문에 백이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늦췄단 말이에요. 아직도 백이 뭐 흑의 삽질은 워낙 커서 백이 괜찮기는 하지만, 꽉 막은 것보다는 못해요. 여기서 흑도 큰 뒷맛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해놓고 요 정도 석까지 선수를 해놔서 요런데 나중에 끝내기 하는 거 조금 맛만 남겨놓고 여기를 막아야 돼. 이 돌이 끊기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두는 거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는 역시 여전히 백이 조금이라도 좋다. 뭐 이런 겁니다. 약간이라도 좋아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늘었어요. 백이 약간 좋을 수 있는 찬스, 뭐한 집이나 좋을까 말까 그런 바둑에서 여기를 늘어갖고 백이 이제 이쪽 귀에 뒷맛을 좀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뚝 이으니까 이 석점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흑이 이쪽에 커다란 세력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흑은 실리로 바뀌고 백이 두터운 세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백집이에요. 그러니까는 백이 여기를 끊는 순간에 승률이 80%대로 치솟습니다. 한 6집? 막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씌우는데, 사실은 여기 씌우지 않고 요거 나중에는 문제가 됐던 이수를 지금도 쓰면 6집이 아니라 80%대가 아니라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기를 뒀으면은 어쩌면 결정타가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놓고 상변을 여기 둬서 여기를 확실하게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수가 안 나게. 여기 막으면 2단수까지 쳐버려요. 뒷맛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딸거 아니에요? 그럼 이으면 여기 뭐 무슨 뒷맛이 있겠습니까? 다 백집이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쳐들어오면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예 그냥 석점을 확 머리를 잠궈버리면 뛰어나와도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되면 귀에서 살거든요. 흑집이 별게 없어요. 백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백의 승률이 한 93%쯤 되고 반면으로도 백이 한집 이상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7.7집 좋다고 나옵니다. 꽤 많이 우세한 거죠. 근데 요거를 놓치고 여기를 두면서 80%대 승률, 한 80, 한 7, 8%? 그러니까 80% 승률로 한 5집에서 6집 정도 좋습니다. 여기 쳐들어온 거는 일단 이야마유타의 승부수라고 할수 있는데 요게 조금 방향도 이상하거든요. 요쪽보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쪽으로 뒀어야 되는데, 여길 둬서, 지금 다시 신민중구단의 승률이 막 올라가는 단계인데, 여기 젖힌 수도 그냥 느는 게 좋아요. 젖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젖혔을 때, 역시 여길 늘어서, 요쪽을 다 집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세력의 집으로 만드는 게 필요 없다 그러지만, 지금은 이걸로도 많이 좋으니까, 이렇게 두는 게 좋은데, 있고, 이은수는 여기 늘때 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끊어서 바둑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를 끊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켜서 얘네만 무사하게 연결하고 이 돌들 흑돌한테 아, 넌 군마야, 너는 보강해야 돼.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흑이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이 돌이 군마예요. 이게 백이 안 끊어지면 전체가 큰 군마라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지키자니 너무 발이 느리고. 그래서 백이 여길 뒀으면 아마 흑은 이런 식으로 둬서 결국은 살렸어야 될 거예요, 다. 아직 못 살았으니까. 그럼 아까처럼 여기를 둬서 확실하게 집으로 만들고, 아직도 못 살았으니까 여기 보강하고 살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데 둬서 지켜서 살았으면, 아, 여전히 반면 승부 정도는 됩니다. 실전은 여기를 끊어서 백한테 기회를 줬어요. 물론 끊었다고 발이 역전된 건 아닙니다. 워낙 백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 붙인 수가 이야마유타 구단이든 좋은 수인데요. 여기 좋은 수라고 뒀을 때에도 백이 여길 젖히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젖히면 중앙으로 나가요.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꼬부리고 여기 둘때 여기까지 다 하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둬서 이 중앙을 역시 백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초반에 흑의 세력권이었으면 흑이 좋았고 백의 세력권으로 바뀌면서 지금 백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못 받아서 흑의 세력권이 되면 다시 바둑이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둑은 중앙 바둑이기 때문에 중앙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승부였던 겁니다.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고 이거 움직이겠지만 이게 축으로 몰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할때 이런 데 불쑥 이런 거 선수를 하면은 곤란해져요. 축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 선수하면은. 축이 안 돼갖고, 축으로는 못 몰고, 그냥, 뭐, 여기 어디 있고, 공격하는 정도가 될 텐데, 그래도 여기 백세력이 워낙 좋아서 백이 좋거든요. 그럼 이것도, 백엔 다섯 집반 이상 좋다 그러니까, 반면 승부에 가까운 바둑인 거죠. 실전은, 이렇게 치받는 바람에, 조금, 이쪽 석점은 거의 잡을 수 있지만, 중앙이 좀, 흑의 세력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여기 치받는 건 어쩔 수 없고 여기 두고 이렇게 되고 한칸 느니까 받아야죠. 그리고 한칸 뛰니 두 칸을 이렇게 흙이 뛰니까 이 백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력이었는데 군마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역전이냐? 사실은 지금도 백이 많이 좋아요. 왜냐? 여기가 군마가 됐지만 그 대신 이만큼을 우변을 다 백이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 밀고 이걸 둬서 그걸 잡으러 오겠다 끊겠다 하고 오면 하나 선수해서 뒷맛을 좀 남겨놓은 다음에 지금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귀에서 살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흑이 이쪽을 민다든가 해서 이걸 잡아도 여길 다 깨고 살면 역시 백이 많이 우세해요. 이것도 한 네다섯 집은 우세한 바둑입니다. 백은 또 이렇게 맞고 싸우는 수도 가능해요. 이렇게 끊고 두면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걸 두면 코붙이는 맥점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흑이 이런 수를 갖다가 좀둘 수는 있어요.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받고 두면 두고 여기 막으면 이렇게 둬서 요 돌은 잡을 수 있거든요. 백이 그렇게 되면 백이 약간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를 둬서 이쪽이 다 흙집으로 들어가니까 차이가 좀 좁혀졌는데, 차이가 좁혀진 이유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흙이 하자는 걸다 받아줘서 그렇지, 중간에 잘 응징을 하면은 백이 좀더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도 백이 두집 반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까지는 백이 어떻게 둬도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요걸 하나 선수하고 이거 두 개를 선수하니까 흙이 철벽이 생겼죠. 이도라고 이도라고 끊는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일단 역전이에요. 살짝 역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역전이라고 해서 뭐 크게 역전인 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50%에서 1% 정도 흙이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슬아슬해요. 여기에서 요걸 늘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지금 신민주구단의 폭주가 시작되는데요. 이거 찔렀을 때 이런 거 건들지 말고 빨리 넘어가야 이게 5대5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살려야죠. 얘가 살면 이 흑대마다 좀못 살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게좀 많은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또는 하다못해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렇게 젖지면 껴붙여서 어차피 살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만 살면 그뭐좀 바둑이 되는 건데, 여기를 단수친 수가 이제 패착이죠. 뭔가 큰 착각을 한것 같은데, 나가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고 뒀으면은 귀에서 살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뒀으면 귀살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해주고 두니까 잡으러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져 있으니까 백이 안 됩니다. 여기서 단수 치고 뒀을 때 여기가 수상전이 얘가 안 돼요. 여기 보면 벌써 연단수 모양이잖아요. 막 꼬부리고 단수 치고 이렇게 뚫었는데, 지금 이 돌이 바로 단수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여기서 뭐좀 이런 걸 두는 게좀더 좋다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해도 지금은 이쪽이 좀다 죽게 생겨갖고 뭐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걸 받아줘도 이게 다 죽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쪽 귀가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결국 여기 두고. 근데 이것도 뭐큰 착각입니다. 이거 뭘 기대한 건지 모르겠어요. 패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나가니까 껴붙여서 이 귀가 죽어버렸거든요. 주지를 못 나고 죽었어요. 이렇게 둬서 죽었죠. 이쪽은 비긴데 얘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잇고 단수치고 여기 잇고 여기 이었는데 찌르고 끊으니까 여기 먹여치지 못하죠. 먹여치고 이어봐야 두면 그만입니다. 여기 단수를 못 치는 거예요. 백이 자충 때문에. 먹여치고 이었어요. 그때 여기 딱 이어서 예 그대로 됐어요. 단수를 못 치니까. 다음 여기 단수치고 이으면 세수인데 여기 두수. 그럼 얘가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얘도 죽었다는 얘기고, 얘도 살아가려면, 얘는 물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살아갔죠. 근데 얘 살아가는 거로 뭐 합니까? 지금 이만큼이 다 죽었는데. 바둑이 지금 30집이 불리합니다. 30집. 이쪽이 다 죽어. 그게 멀쩡하던 대마를 생으로 다 때려 죽이면서 진 거예요. 좀 끝나는 장면에서는 진짜 어이없게 졌는데, 신민중 구단이 굉장히 좋았던 바둑을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 이렇게 된 상황, 인터넷 뭐 이제 농심배 끝났잖아요. 2차전이 끝났으니까 2차전 결산도 뭐 간단하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뭐, 따로 영상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신민준도 못 막았다. 일본 농심배 첫 4연승. 그래서 신민준 구단이 막판에 착각한 다음에, 얼굴 이상 찌푸리는 거고, 이야마유타 구단, 예. 승률 그래프 보시면, 여기 중반에 여기 93%, 92%까지 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아까 여기 착각하면서 확 뒤집어진다면 이제 많이 진 거죠. 이야마유타가 처음으로 일본 바둑 역사에 처음으로 4연승을 하면서, 일본이 2차전 끝난 시점에서 이치리키로, 위정치, 이야마유타 3명이 남았고, 중국은 커제와 미이팅 2명 남았습니다. 다음 선수로 미이팅이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2월 21일 날 벌어지는 3차전 1국에 미이팅 구단이 이야마유타 구단과 대결을 합니다. 우리나라 신진서 구단 또한명 남았는데, 이제 우승을 하려면, 우리나라 우승을 하려면 여기 승자 하면은 뭐 이야마가 이기면 신진서가 일본 셋과 커제를 이겨야 되는 거고요. 미위팅을 이기면 우리나라가 신진서 구단이 중국 둘과 일본 둘을 이겨야지 우승을 하는 거죠. 근데 올해 22회 때 신진서 구단이 5연승하고 우승했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선수들보다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더 세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5연승하고 우승했는데 뭐 4연승 할수 있죠.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껌이라는 건 아니에요. 신진서 구단이 세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4연승이라는 거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신진서 구단이 강하니까 할수 있다고 믿고 싶고요. 또 신진서 구단의 4연승으로 우리나라가 역전 우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요번 2차전에서 박정원하고 변상일 구단은 좀 너무 어이없게 졌고 신민준은 완패가 아니라 역전패라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일본은 뭐 대흥분이죠. 이야마 4연승하고 느낌표 딱 뽑았습니다. 대역전으로 한국의 신민준을 격파했다. 그러고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야마 유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대역전승이라서 그렇고요. 신민준 구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세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신민준으로서는 좀 아쉬운 한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기원, 인터넷 채팅하는 화면. 일본 기원 유튜브 하잖아요. 일본 기원 유튜브 화면에 바둑 끝나자마자 가서 해설자 있는데 이야마 유타 구단이 바로 가갖고 몇 마디 더 거들었던 것 같아요. 전국 장면이고요. 여기 일본 기원 유튜브 사이트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게 일본 기원이 운영하는 거라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화면에 가갖고 보면 슈퍼챗을 쏴요. 일본 바둑 팬들이 와 일본 기원이 세계 대회에서 4연승했다 그러고 슈퍼챗을 쏘더라고요. 아, 참 그런 겁니다. 일본 바둑 팬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요번 농심배는 진짜 바둑 삼국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처럼 정말 모처럼 일본이 그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야마 유타가 힘을 내서 그런 건데요. 그래도 결국은 일본이 우승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신진서와 허재의 결승전이 예상이 되는데 신진서 구단이 또 우리나라에게 우승을 안겨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진서 구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